바다 멋있다. 바다 냄새 좋다. 아침만을 위해서 오늘이 편안하게. 이인가 보다. 바다가 끝이 안 보이네. 저게 단 돈이었으면 좋겠네. 아우. 아우! 아유, 다부터 짐을 줄이든가 해야지, 그냥. 와. 야, 뷰 장난 아니다, 진짜. 태용아!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 태용아! 예. 야, 너 여기 사는 사람 같아! 아유,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집에 계세요. 집에 계신다고? 예. 너 뭐야, 독립한 거야? 아, 일단 들어오시죠. 태용이 나 혼자 산다야? 뭐야, 이거? 오랜만이지, 누나 짐. 아유, 예, 오래간만입니다, 누나. 여전해, 짐 크기는. 예. 사람은 아유, 작아도. 무게도 여전한데요. 어, 무게도 아유. 여전하지? 야, 집, 어, 집 좋다. 어머. 우와. 어머, 너무 귀엽다. 야, 여기는 민박집이에요. 야, 근데 너무 좋다. 아, 좋아요. We're sitting inside T-Rex's mouth and 너무 깔끔하고 예뻐. Waiting for the sun. 그래서 아니 그 얘기 좀 해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됐어? 공고로 갔어요. 공고로 갔어? 네. 공고로 멀어서 못 가는데. 아직 마지막까지 그거를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공고로 간 거야? 공고로 갔는데 이제 대학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는 농대로? 농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맞다, 너 내 고수. 너 내 고수 다 갈아엎었지? 반은 거기 고수 심고 반은 이거 레딧이 심자. 그래. 고수 저기 된 날은 내가 베트남 요리 해줄게. 갈아엎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흙에 묻어버렸지. 야 그게 그거 아니야! 나 진짜 야 고수를 다 갈아엎으면 어떡해. 야, 너네 이번에 새로 흙을 또 넣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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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나는 소리만 듣고 누가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입이 먼저 들어오더라고. 그치, 입이 마중 나와 있지? 입이 마중 나오는데 너였네. 세찬이었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 아이고, 오. 뭐야, 장판 입고 왔어? 장판이라니. 여기 누군지 알지? 아, 세찬이 형님 아시죠? 반가워. 아, 반가워. 반가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편하게. 아, 편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태용이. 예. 그래, 태용아. 예. 한태용 알지? 어, 태용이. 완전 팬이야. 세찬이 형이라고 하면 되고. 아유, 저도 팬인데. 어차피 편하게 말 나도 돼. 아이,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세찬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은 뭐 내가 진호랑도 친하고 세찬이도 친하지만 요즘 진호 형이랑 친하니까 오래 지냈고 이제 진호 형보다 훨씬 더 만만해. 이제 진호는 이제 없는 사람이야. 야, 벌써부터 그러냐. 반갑다 진짜. 태용이도 완전 친해지면 좀 말 많은 스타일이지 완전. 예, 저는 제가 좀 그렇어요. 폭풍수다 완전. 예. 폭풍수다에다가 그 좀 친해지면은 그 이런 말 써도 되나? 뭐 해봐. 뺑기 부리는 스타일. 아, 약간 남 시키고. 내가 자세히 봤거든. 안 하더라고 뭐를. 뭐 많이 시키는구나. 뭐 차 지나간다. 뭐 차 지나가는 거. 이거 내리진 않겠지? 아, 얘 그런 매력이 있다 여기. 이게 맨날 그 바닷가 이런. 집에 있으면 차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쳐다보고 오지. 누가 올 것만 같고. 그치. 서울 사람 올 것 같지. 야!
야!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추운데 나와 있어. 선배님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뜨셨죠? 선배님 뭐 분필로 뭐 메이크업 하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 선배님 주세요. 선배님 얼굴.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습니다. 예. 어색해. 어우 잘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 너무 어색해. TV에서만 보던 그 태용이 형. 맞아. 태용이. 잘생겼네. 아유 과찬이시네. 뭐가 과찬이야? 앉으세요. 아니 어떡해. 뭐예요? 이거 네가 농사 진 거야? 아이 저희 동네에서 나온 거. 그러면 저 두가마만 실어놔. 두가마를 왜 실어요? 가져가게. 아니 원래 그래 선배님 스타일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아 예. 근데 지내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야. 지내 보면 알아. 얘가 날 제일 잘 알아. 그래 뭐. 되게 좋은 분이야. 여기까지 왜 오라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시작하는 거야? 바로 가. 아 서로부터 뭐 얘기도 없이? 아니 이제 하면 더 친해지면 되지. 아 역시 뭐 달라고, 시원시원해. 뭐 달라고 시간 끄냐. 맞아. 시원시원하시네. 아니 앉아. 구경도 좀 하지 마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어디요? 여기? 네? 울산입니다. 아이고 알지. 울산인 건 알지. 아까 여기가 어디냐고.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냐?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안성이로 왜 초대를 안 드리고 여기로 오시라 그랬냐면 요새 또 농활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알지. 그치, 돌아다니면서 예. 체험하는 거. 농촌 활동. 또 요새 농활이 유행이고 또 외국에서는 엄청 유행이에요. 잠깐만 예. 농활은 80년대부터 있었던 예. 건데 뭘 지금. 야 내가 초면인데 너 얘기 만들래? 예. 농활이 왜 해외에서 유행이야? 아, 아니 요새 왜 가서 일손이 부족한데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숙식 제공받고 저랑 비슷하신 분이 네. 여기 계신데 일손이 많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셔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일손이? 왔습니다. 예. 또 이제 이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게 면장 만들려고 우리 세 명이서 일해야 된다는 거냐? 아, 말이 그렇잖아 지금 태용아. 아 다들 이제 또 새로운 경험 많이 쓰네. 그러게 말했잖아. 이벤기가 이벤기인 거야. 바람 부리는 걸 아주 그냥 타고났어 아주 이 친구가. 건조건 잘 얘기하네. 너 공부를 하냐? 면장 날려면 공부해야지 뭐 싸돌아낼 생각만 해. 예. 들어가시죠. 한번 보세요 선배님. 좋아. 좋네. 너무 좋더라고요. 괜찮아요. 아, 재밌게. 예, 선배님 경쟁하겠습니다. 몸이 약해서 잘 못해. 예, 선배님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나래가 음식 잘하니까. 예. 나래가 음식 하고. 아, 태형이도 음식 좋아? 아, 전 라면 몇 개 먹거든요. 아, 진짜? 예. 눈물 없어요. 완전 보내주세요. 아, 이제. 눈물 없어요. 아, 이제. 나래 태형아 리액션 해줘. 누나가 작은 박스요. 아니야, 우리 명수 선배님 독방 써야 돼. 아, 좋네. 앉아봐 여기, 앉아봐. 어우, 아, 어우 따뜻하네. 어우. 나 좀 잘 거니까. 예. 예. 벌써 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요? 그럼 상관없어. 귀찮게 하지 마. 예. 많이 말 걸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 말 걸게 하면 너 흐트러 칠 거야. 태웅이 집에 있을 때는 6시부터 초밥이 제일 먼저 6시에? 초밥? 초밥 6시에 초밥을 6시에 이걸 한다고요? 초밥을 소밥 아니야 소밥 소 염물이라고 해 염물 염물 주는 거 그다음에 염소 염물 주고 닭밥 주고 닭밥 주고 논을 받는 뭐 깨 털거나 아니면 고추 따고 뭐 너 지금 통장 몇 개지? 저 두 개 있습니다. 저 두 개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다. 야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통장 있으면 돼. 보통은 통장 몇 개지만 한 7개, 8개 있습니다. 2개입니다. 근데 묵직하게 두 개 묵직하게 두 개면은 또 다르지. 그쵸. 나래가 한 5개 되는데 네가 두 개면 더 분발해라. 예.